자, 오늘은 6장 같이 한번 쭉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장 42절부터 갈게요. They said, Is this not Jesus, the son of Joseph, whose father and mother we know? How can he now say, I came down from heaven? 유대인들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얘기했어요? Is this not Jesus? 야, 예수님 아니야? 누구? The son of Joseph? 요셉의 아들? 그 다음에 요셉을 조금 설명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요셉이 아니라 여기 이 컴마가 동격의 컴마죠. 그럼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동격이 the son of Joseph. 그러면 여기 컴마는 생략될 수도 있다. 그럼 생략된다면 누구를 받는 거예요? Whose father는 Jesus.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아는 분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렇죠? 네, 그 인물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Is this not Jesus, the son of Joseph? 네, so son of Joseph은 삽입된 거고요, 부연설명이고요. Whose father, mother we know? 우리가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아는 그 예수님 아니야? How can He now say, 그가 지금 어떻게 말할 수 있어? I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came down, 내려온 사람이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Is this not Jesus? 이거 그 사람 아니야? 라는 표현. Is this not Joseph? Is this not Daniel? Is this not Mr. Kim?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네. 43절에 Stop grumbling. 자, grumbling, 궁시렁궁시렁 불평하는 거죠. 원망하는 거죠. 속삭이는 거죠. Stop grumbling. Grumbling. 그렇게 궁시렁궁시렁 되는 거 멈춰. Among yourselves. 너희들 사이에서. Among은 몇명 이상? 세명 이상. 두명 이상일 때는 each other. Each other. 그래서 between each other. 서로서로 사이에서. 그렇죠? Among은 세명 이상. 세명 이상은? 여러 명을 말하는 거죠. Among yourselves, stop grumbling. Stop grumbling. 자, 궁시렁대는 거 멈춰. 너희들 사이에서 Jesus answered.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Stop 다음에는 동사는 ing을 취한다. 근데 to도 취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이 다른 거죠. 어떤 식으로 느낌이 다르냐면 stop 다음에 ing이 쓰인다는 건 몸을 하고 있는 걸 멈추라는 이야기고, stop to는 몸을 하기 위해서 잠깐 뭐를 멈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stop smoking. 그러면 담배 피고 있는 거, 너 그런 습관 그렇게 하는 거 멈춰. 이런 말이고요. stop to smoke. 그러면 담배를 피기 위해서 내가 길을 가다가 멈췄다. 뭘 하다가 멈췄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stop ing, stop to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no one can come to me. 자, 여기 부정어가겠죠?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어.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뭐 the father 자, 여기 부연 설명이고요. who sent me 나를 보낸 그 아버지가 draws는 이렇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를 나의 곁으로 이렇게 잡아당기지 않았다면, 데려오지 않았다면, no one can come to me.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어. 이해되셔요? 네. 자, 여기 no one 나왔죠? 그 다음, 부정어가 나오니까 조동사 나와주고, come to me. 자, 일반적으로 부정어가 나오면, 네, 이렇게, 조동사가 앞쪽으로 빠진다라는 거, 나중에 또 문장이 나올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No one can come to me. 예, 여기서는 뭐,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다라는 가능성에 can을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no, 그러면 부정어가 쓰이면 조동사가 나온다, 앞쪽으로 나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 No one can come to me. 나에게 누구도 올수 없다.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me. 그를 나의 곁으로 데려오지 않는다면 누가? The father, 아버지가. And I will raise him up
At the last day. 자, 여기서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다. 뭐뭐 하지 않으면 그랬고요. 그리고 나는 raise him up. 그를 raise him up. 부활할 때 일으킬 것이다. 언제요? At the last day. 마지막 날에 그를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리라. 이런 뜻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을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그를 데려오고, 그리고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반대적으로,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s him. 그래서 어느 누구도 나에게 올수 없어. 많이 무모하지 않는다면, 아버지가 그를 나에게 데려오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리고 나는 그 사람을 마지막 날에 raise him up. raise him up은 이렇게 일으켜 세우는 거죠. 자, it is written, 적혀져 있다. in the prophets, 선지서에, 선지자들 안에. 자, 그래서 prophets라는 거는, 네, 그 선지서들 안에 적혀져 있다. 뭐가요?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그들은 모두 will be PP, 미래에 되어질 것이다. 수동태 느낌이죠. will be plus be 수동태죠. 미래 수동태. 그래서 되어지리라. 아이가 하나님에 의해서 배움을 받게 될 것이다. Everyone who listens to the Father. 아버지에게 듣는 자. 여기 who 그렇죠? learns from him. 여기까지가 네, who에 연관된 연결된 수식 그죠? 그래서 everyone 이게 주어고요. 진짜 동사는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사람은 나에게 온다. 근데 everyone 누가 그 설명을 해줘야 되죠. Who listens to the father? 아버지의 말을 듣고 learned from him. 그에게 배우는 자. 그는 everyone은 comes to me. 나에게 온다. 나에게 오게 돼 있어. 라는 말이죠. 그래서 they will all be taught by God. 하나님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게 되고요. Everyone who listens to the Father and learns from him, 그러한 사람은 comes to me, 나에게 온다. 이런 내용이 어디에 적혀 있다고요? It is written in the prophets, 선지서 안에 적혀져 있다라는 거죠. 자, no one has seen the Father. 누구도 has seen the Father. 어느 누구도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뭐 하지 않는다면 except 제외하고는 The one who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누구도 아버지를 볼수 없다. 쭉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할수 없다. 라는 이야기죠. 과거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쭉 해올 수 없었어. Except the one who i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only. 자, 오직 그 사람 has seen the Father. 오직 그 사람만 그 아버지를 봤다. 그만. 유일하게 그만 아버지를 봤다라는 것이죠. 왜? 과거의 시점에서 지금까지 아버지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그 아버지를 볼수 없었죠. 그런데 한 분만 그 아버지를 봤다라는 거죠. 그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He who believes. 자, 여기 who 보이시죠? 이제 여기 주어 있고 동사. 자, 그가 has 갖고 있다. Everlasting life.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 어떤 사람이? 여기 he를 누군지 알려줘야죠. Who believes. 믿는 그 사람은 영생을 갖고 있다. 라고 I tell you the truth. 내가 진실로 너에게 얘기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누가 어떤 사람이 뭘 갖고 있어요? I'm the bread of life.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I'm the bread of life. 나는 생명의 떡이야. Your forefathers, 너의 조상들. 여기 father, 조상, 아버지죠. 근데 for는 전. 그래서 전의 아버지들, 조상들이죠. Your forefathers ate, 먹었다. 뭐를? The manna. 그 만나를 먹었죠. 어디서? In the desert. 그렇죠? 광야에서 여기 S가 하나 더 붙으면 dessert. 예, 음식 먹고 또 먹는 디저트를 말하는 거고 여기 하나만 S가 쓰이면 뭐예요? Desert. 뭐예요? 사막이죠. 사막에서
manna, 만나를 먹었다. 누가? Your forefathers, 조상들이. Yet, 그러나 they died, 죽었다. 말씀이죠? But here is the bread. 근데 여기에 빵이 있어. 근데 어떤 빵인지 설명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That 이하의 빵 comes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comes down, 내려온 바로 그 빵. 네. 근데 여기서 좀더 부연 설명을 해줘야 되죠. Which a man may eat and not die. 자, 여기에 which는 뭘 말할까요? 뭘 말할까요? 분명히 여기 명사를 위치는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heaven을 이야기할까요? 먹는 이야기니까 bread를 받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bread를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죠. But here is the bread. 자, 빵이 있어요. That comes down from heaven. 그리고 which. 그것은 뭐예요? A man may eat. 먹고 not die 하는 무엇? bread를 수식해 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거냐? 사람이 먹지만 죽지 않게 되는 바로 그 떡. 그렇죠? The bread. 근데 일반적인 떡이 아니라 the bread. The bread라는 건 앞에서 언급한 빵이죠. 앞에서 뭘 언급했을까요? 네, the bread of life를 언급을 했잖아요. 그렇죠? The bread of life. 그리고 이 bread of life가 뭐와 다르다? The manna in the desert. 사막에서의 만나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here is the bread. 여기에 그 떡이 있어. 그 떡은 어때요? comes down from heaven. 그리고 또 어때요? a man may eat and not die. 먹지만 죽지 않는 떡. the bread. 이거는 the bread는 그냥 우리가 아는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Jesus Christ를 이야기하는 거죠. here is the bread. 이 떡. 그 떡. 이라고 얘기했을 때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죠. I'm the living bread. 그래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living bread. 살아있는 떡을 나 자신이라고 소개하고 계신 거죠. That. 그러면 이게 뭔지를 설명해야 될거 아니에요. That ear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오신 바로 living bread라는 거. If, 만일, anyone eats of. 여기 of는 출처예요, 출처. This bread, 이 떡의 출처로부터 먹는다면, he will live. 그는 살게 될 것이다. Forever. 영원히. This bread, 이 떡은 is my flesh. 나의 flesh. 뭐야, flesh는? 육체죠, 육체. 이 떡은 나의 육체야. Which. 설명해 줘야 되죠. I will give. 이 육체는 내가 너희한테 줄 거야.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I will give. 자, 여기 this bread. 성찬식, 성만찬 할때 우리가 떡을 이렇게 떼잖아요. 그럴 때 뭐라 그래요? 이 떡은 주님의 몸입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뭐예요? This bread is the fles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거. 그것을 설명할 때 우리가 성찬식 할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This bread is light. The flesh of Jesus Christ. 예수님의 몸과 같습니다. 이 떡. 그래서 예수님이 그 떡을 이렇게 찢어서 제자들에게 주신 것. 그것을 또한 우리가 무엇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면서 자신이 죽음으로 자기 육체의 몸을 찢겨서 네,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을 하면서 그것을 기념하라. Remember this. 이것을 기억하신 것을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this bread는 그냥 단순한 떡이 아니라 무엇이다? 예수님의 flesh,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근데 그 육체가 어떤 육체냐? Which I will give for the life of the world. 세상의 생명을 위해서 줄그 flesh, 육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Then, 그리고 나서, the Jews began to argue. 서로, 뭐예요? 유대인들이 argue sharply. 아주 날카롭게 argue. 논쟁하기를 began. 시작했다. Begin, began. 그죠? 시작했다. Begun.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야, 어떻게 이 사람이 그의 육체를 먹도록 우리에게 준다라고 할 수 있어?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그냥 육체를 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 그것을 자기의 몸을 주고 대속할 걸 이야기하셨는데 이들은 잘못 이해한 거죠. Then the Jews began to argue sharply among themselves. 그들 사이에서 How can this man give us his flesh to eat? 이렇게 말했죠. Jesus said to them.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I tell you the truth.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인자의 flesh 육체를 먹지 않으면 그리고 drink his blood 그 피를 마시지 않으면 you have no life in you 생명이 없어 너희 안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기독교인들은 뭘 먹어요? Eating the flesh of human being 사람의 flesh를 먹고 drinking the blood of human being or baby the blood of baby 그 아이의 아기의 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야만이다라는 소문이 난 이유가 왜냐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야 뭐 무슨 말한 거야? How can we eat the flesh? 야 우리가 어떻게 그의 flesh를 먹을 수 있어? 깜짝 놀란 거죠. 야 뭐 뭘 말하는 거야? 이 사람 예, confusing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혼란스러웠죠. confused 되었죠. 네 여기서도 Jesus said to them, I tell the truth, unless you eat the flesh of the Son of Man and drink His blood, you have no life in you. 이렇게 얘기하니까 깜짝 놀랐던 거죠.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자 여기 whoever eats 그리고 and drinks 다 여기에 붙죠. Whoever에 붙죠.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has eternal life. 그러한 자는 영생을 가진다. 그리고 나는 raise him up. I will raise him up. 이렇게 일으키리라, 부활시키리라. 언제? At the last day. 그죠? 마지막 날에. 여기 발음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last로 발음하면 동사예요. 지속하다라는 뜻이고요. last로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이라는 말이죠. 마지막. 발음에 따라서 철자는 똑같은데 발음에 따라서 last는 동사예요. 지속하다. 여기서는 마지막이니까 last day. At the last day.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고요. For 왜냐하면 my flesh 여기 for는 가벼운 왜냐하면 my flesh is real food 나의 육체는 진정한 음식이고 my blood is real drink 나의 피는 진정한 음료야 자 충분히 오해할 만했죠 사람의 flesh를 food라고 얘기하고요 사람의 blood를 drink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my flesh is real food my blood is real drink. 네, 좀 이상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자, 내 안에 거한다 remains in me and I 여기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remain이 생략되죠. I remain in him. 이렇게 영어에서는 살짝 뻔한 단어, 뻔한 동사를 생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Whoever eats My flesh and drinks, my blood remains in me, and I remain in him. 그 안에 머문다. 여기도 마찬가지. Whoever 동사 eats 걸려 있죠. And 나오고 drinks 나와 있죠. 진짜 동사는 여기가 진짜 동사죠. 주어는 뭐예요? Whoever 누구든지 어떤 자 먹고 마시는 자는 remains 진짜 동사는 어디 있다? 네, 그렇게 하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한다. 그리고 나는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Just as the living father. 그 살아있는 아버지가 마치 모모처럼 send me, 나를 보내고 I live, 나는 사는 것처럼 무엇 때문에? Because of the father. 아버지 때문에 내가 사는 것처럼 그렇게 해. The one, 진짜 주어고 동사 who feeds on me. 나를 feeds on은 먹고 사는 자예요. 자는 여기에 주어고 진짜 동사는 어디예요? Will live, 살 것이다. Because of me, 나 때문에 살게 되리라. 그렇죠? Just as는 뭐예요? 뭐뭐처럼, so, 이야, 그렇게 하리라.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이해되세요? Just as 뭐뭐처럼, so, 그렇게 그렇게 되리라. 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되십니까? Just as the living father sent me and I live because of the father, so the one who feeds on me will live because of me. This is the bread. 자, 이것이 빵이에요. 좀 꾸며줘야죠. 설명을 좀 수식을 해주죠. Came down from heaven. 계속해서 비슷한 문형들이 나오고 있어요. This is the bread. 근데 그게 뭔데? 좀더 설명해줘. That came down from heaven. Your forefathers, 너의 조상들은 ate, 먹었어요, manna, 만나를, and died, 죽었어요. But, 그러나, he, 동사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 동사가? 여기 있죠? 그는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리라. 근데, 그는 누구예요? 좀 설명을 해줘야 되죠? Who feeds on this bread? 이 떡을 주식으로, feed on은 주식으로 먹고 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he who feeds on this bread, 이 떡을 주식으로 먹고 사는 자는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This is the bread. 이것은 떡이에요. That came down from heaven, 하늘로부터 내려온. Your forefathers ate manna. 그 너희 조상들은 먹었어요. 만나를요.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나 he who feeds on this bread, 이 떡을 먹는 자는 누구든지 will live forever,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 59절에 he said this, 이것을 말씀했어. while teaching in the synagogue in Capernaum. 자, 가버나움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동안 그는 이것을 말씀하셨다. He said this.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While, 언제? 뭐뭐 하는 동안? While을 뭐뭐 하는 동안? Teaching 하는 동안. In the synagogue. Synagogue는 회당이죠. In Capernaum. 가버나움에서. On hearing it. 그것을 듣자마자. On hearing. 뭐뭐 하자마자죠. Many of his disciples. 그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said. 말했어요. This is a hard teaching. 너무 어려운 가르침입니다. Who can accept it? 누가 이것을 accept,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This is a hard teaching. Who can accept it? On hearing it, 들으면서 듣자마자 many of his disciples said. Aware that, 대디아를 aware, 예. 기억하세요. 인지하세요. His disciples were grumbling about this. 심지어 그의 제자들도 궁시렁궁시렁 됐다는 거예요. About this, Jesus said to them.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Does this offend you? Offend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네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느냐? Offend는 이렇게 가해를 주다. 이런 뜻이죠. Does this offend you? 야, 이게 너네한테 뭐 힘들게 하는 거 있어? 힘들게 했어? 이런 말이죠. 힘들게 해? 이런 말이죠. Grumbling 하고 있었죠. About this, 이러한 teaching에 대해서, 이러한 가르침, 이러한 말에 대해서, 예, grumbling 하고 있었죠. 그것을 aware, 인지하고 있었죠. What if you see the Son of Man ascend to where he was before? 자, what if라는 건 뭐뭐라면 어때? 너 본다면 어때? The Son of Man, 인자가 ascend, 올라가요. To where he was before. 전에 있던 그 장소까지 쫙 올라가는 거를 네가 보면 어떨 건데? What if 뭐뭐라면 어때? 이런 거죠. The Spirit gives life. 영이, 그 성령님이 gives life. 생명을 줘.
자, 세미콜론 두 해설명. The flesh counts for nothing. 그 육체는 어떤 것도 설명하지 못해. 이런 말이죠.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자, 그 말들 I have spoken to you. 너에게 지금까지 했던 그 말들은 다, 그 말씀들은 다 영이야, 영. 그리고 they are life. 그것들은 다 생명이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말씀들, 내가 너희들에게 다 지금까지 했던 말들은 다 영적인 거야.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서 그것들은 복수, 플러럴, 복수는 하나밖에 없죠. The words, 그 말씀들은 다 생명이야. 이렇게 그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다 영이고 그런 거야. 근데 the flesh는 뭐 육체는 count for 설명을 할 수가 없어. Nothing.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셔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들으려고 하지 말고 영적으로 이렇게 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The Spirit gives life. 자, 그 성령님은 생명을 주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The flesh. 그 육체는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고, 아무것도 책임질 수 없고, 그런 거잖아. The words I have spoken to you are spirit. 그 말씀들은 다 영적인 거고, 영이고, 그것들은 다 생명이야. 그러니까, 육을 영으로 풀려고 하면 안 되고, 영적인 것을 육으로 풀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the spirit gives life. 성령님이 생명을 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영적인 것을 육으로 이해하거나 풀수 없다라는 거죠. Yet there are some of you. 그러나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 너희 중에 어떤 사람 who do no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이 있네. 왜냐하면 Jesus had known 예수님이 아셨어요. From the beginning, 처음 시작으로부터, which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것은 did not believe and who'd betray him. 그래서 예, 그들 중에서 어떤 자는 믿지 않고 who would betray him, 그를 배반하리라라는 걸 이미 아셨어요. 그래서 그러나 there are some of you, 야 너네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있네. Who do not believe. 믿지 않는 사람. 그렇죠?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For had known. 자, for Jesus had known.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어요.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Which of them? 그들 중에 어떤 사람? Did not believe.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걸 아셨죠? 예수님께서? 네. 그를 배반할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죠. 네. 그래서, 예수님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깜짝 놀라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실제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죠. He went on to say. 자, 계속해서 쭉 나갔죠. 말씀하시죠. This is why I told you. 이게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야. 바로 그 이유야. That yeah, no one can come to me. 나한테 올수 없다니까.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unless the father has enabled him. 누구든지 그 아버지가 그를 enable, 가능하게 하지 않으면 누구도 나한테 올수 없다니까. This is why I told you. 이거 내가 너한테 이야기한 거잖아. 이미. 뭐? That yeah,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뭐뭐 하지 않으면 the father has enabled him.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를 enable 가능하게 하지 않는다면 자 거의 이제 끝으로 갑니다. From this time 이때로부터 many of his disciples 그들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은 turned back 돌아갔다. No longer followed him. 더 이상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From this time. 언제부터요? 예수님께서 I'm the living bread.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야, 너네 내 육체를 먹어. Eat my flesh. Drink my blood. 그리고 나의 피를 마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야, 이거 뭐야, 이거.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어떻게? Turn back. 돌아갔죠. 그리고 더 이상, no longer follow him. You do not want to leave, do you? 너 역시 떠나기를 원하지 않니? 그렇지? Jesus asked the 12. 12 제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거예요. You don't want to leave too? Do you? 그렇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이해할 수 없는 거를 이제 따라서 믿어야 되니까. Simon Peter answer him. 시몬 베드로가 얘기했죠. Lord, to whom shall we go? 누구에게 우리가 가리오?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영생의 말씀들을 you have, 당신이 갖고 계십니다. To whom shall we go? 누구에게 우리가 가요? We believe and know that. 우리 믿고 알아요, Daddy. You are the Holy One of God.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입니다. We believe and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Then Jesus replied. 예수님 대답하셨죠. Have I not chosen you, the 12? 내가 선택하지 않았냐? 12명? Yet, 그러나 one of you, 너희 중에 한 명은 is a devil. 사악한 자이다. A devil. 이라고 말씀하셨죠. Then Jesus replied, Have I not chosen you, the 12? Yet, one of you is devil. He meant Judas,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though one of the 12, 12명 중에 하나명이었지만, was later to betray. 그를 비투용법이죠. betray, 배반하다. 그리고 비투용법, 배반할 운명이다. 비투용법은 예의의 가운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정, 의무, 의도, 가능, 운명으로 해석한다. 예의의 가운. 그렇죠? 그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는 운명이죠. 어떠한 운명에 처했어요? 그는 배반할 운명에 처해 있는 12명 중에 한 명이다. 누가요? 예, 사이먼 이스카리오. 그렇죠? 그 시몬의 아들 이스카리오 유다. 그죠? 유다는 비록 12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어떤 사람이었어요? 네, 나중에 예수님을 배반할 그런 운명이었다. 자, 여기서 히맨 누구를 의미한 거예요? 히맨 주다스 유다, the son of Simon Iscariot, who though one of the 12, 비록 뭐뭐였지만이란 말이죠. 자, who라는 말 여기서 Iscariot, 이 사람 누군지를 좀 설명해 줘야죠. 설명해 줘야 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12명 중에 한 명이었지만 어떠한 사람? Was later to betray him. 그를 배반할 그럴 사람. 그쵸? 라는 것을 부연 설명해 주려고 후를 적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투용법은 항상 예정으로 해석해도 돼요. 뭐뭐 앞으로 그렇게 할 자였다. 배반할 자였다. 예정으로 해석해도 좋고 운명적으로 해석해도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의도, 그렇죠? 그다음에 의무, 또 가능 이런 것으로도 다른 그 비트용법을 보시고 해석을 할수 있어야 돼요. 그냥 비트용법을 항상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예의의 가운 중에서 한 가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좋습니다. 네.